안녕하세요.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너무 좋으시죠? 저희들도 일하기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선선한 가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떤 식물을 소개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가을에 식재해서 1년을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원픽으로 좋아할 수 있는 식물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스테디셀러 품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하는 것. 꽃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꽃이 크기만 해도 사실은 아름답지 않을 수 있고 아름답지만 너무 작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꽃은 크면서 아름다워서 동서 고금을 통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품종인데 그 품종이 바로 모란과 작약입니다. 저희가 정원 탐방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희들 막 손을 붙잡고 막 끌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 꽃이 바로 모란꽃과 작약꽃이 피었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이 막 끌고 가세요. 이 모란 작약은 사실은 안 심는 분들은 계세요. 안 심는 분들은 계시는데 한 주 심으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보면 항상 여러 줄을 심어 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꽃이고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려 보니까 모란 작약을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선택을 폭이 넓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 최다 품종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란과 작약을 오늘 심층 분석을 해서 묘목 고르는부터 시작해서 심는 법, 관리하는 법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목단을 심으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목단을 심으면서 잘 안 큰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도 하면서 넘어갈 거거든요. 한번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목단을 심는 시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목단을 심는 시기는 언제가 좋아? 봄이 좋아? 가을이 좋아?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목단을 심는 시기는 잎이 나오기 전에 심는 게 좋아요. 새 순이 여기서 잎들이 나올 거거든요. 순이 올라오면서 잎들이 터지기 시작할 건데 터지기 전에 심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목단 같은 경우는 보시면 뿌리가 굉장히 굵잖아요. 그래서 잔뿌리들이 잘 안 나와요. 가을에 심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을에 심으면 1년을 앞서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나무를 살 때 분으로 된 나무를 사기도 하고 뿌리로 털어서 된 나무를 사기도 하는데 분으로 된 나무가 훨씬 비싸잖아요. 뿌리로 이렇게 털어서 하는 것보다. 근데 지금 이걸 가을에 심어 놓으면 내년 봄에 되면 분 형태로 이미 뿌리가 활착이 돼서 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에 심는 것보다 가을에 심는 게 1년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이쁜 꽃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가을 식재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은 목단 고르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목단 고르는 법은 보시면 여기 순들이 지금 파릇파릇하죠. 파릇파릇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선홍색의 빛깔을 띠는 것들이 좋은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검정색이 이렇게 띠는 것도 있어요. 그냥 검정색이 있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파보시면 여기에 순이 녹색 순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순을 보고 이렇게 고르시면 좋은 목단 고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작약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뿌리밖에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게 굳은 상태가 맞습니다. 굳은 상태에 뿌리밖에 없는 게 맞는데 여기서 두 촉이 올라왔던 것들이 자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고 고르지?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촉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촉이 나와 있어서 이 촉들이 건강한 촉을 고르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세 촉에서 다섯 촉 사이에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 촉이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다섯 촉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촉에서 가지 줄기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모란은 가지가 사실은 5지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3지, 4지 가지를 팔았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격이 뭐 좀 더 비싸더라도 나는 좋은 작약, 좋은 목단을 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목단도 5지 이상으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3지 4지와는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이걸 한번 풀어 볼게요. 이렇게 풀어 보면 가지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입니다. 5지 이상의 목단과 3지 이상의 목단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실은 꽃의 개화량부터가 달라요. 꽃의 개화량이 3지 이상은 최대 3개밖에 못 본다고 하면 5지 이상은 최대 5개 이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첫 해만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에 갈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부터 사실은 가지수가 많은 게 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목단을 심은 이유가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꽃을 잘 보려면 어디에 심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땅에서 목단을 심었는데 남의 집 정원에서는 목단이 아름답게 피고 있는데 내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땅에 심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야 된다는 걸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다 아세요.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라는 다 아시는데, 목단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목단의 기본적인 성질은 pH 7.0 정도에서 잘 자랍니다. 그 뭐냐면 중성 땅에서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토양들이 보통 5.4 정도 돼요. 5.4 정도 되다 보니까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고 싶어도 100을 줘도 100을 다 먹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내 땅에서 산성도가 좀 센 땅에서는 아무리 뭐 거름을 주고 뭘 해도 목단이 그걸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땅의 토양을 개선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목단을 심을 때 우리가 보통 산성 땅에는 생석회라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한 6,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생석회를 사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 심을 때 한 스푼만 이렇게 뿌려줘요. 한 스푼만 뿌려주면 내 땅의 토양을 중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성화를 시켜서 목단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목단과 작약을 한번 심어볼 건데요. 이 심는 방법에 따라서 뿌리가 잘 활짝되고 잘 활짝되지 않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심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목단은 뿌리 활짝 여부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정도로 뿌리 활짝이 중요하니까 심는 방법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목단을 심겠습니다. 심으실 때는 딱 보시면 깊이가 중요해요. 목단 같은 경우는 심는 깊이가 어디냐면 이 아래 있는 게 작약 뿌리고 이 위에가 목단입니다. 심는 위치가 목단과 접붙인 것까지 깊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굵은 돌들은 골라주세요. 돌들이 뿌리와 뿌리 사이에 이렇게 돌이 박혀 있으면 공기가 남아 있어서 잘 활착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뿌리 쪽은 완전히 고운 흙으로 뿌리 쪽을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잡아 놓으세요. 일단은 물을 어떻게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단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이 정도만 줘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목단에게 필요한 양의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뿌리와 뿌리 사이에 공기층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빠지면서 흙이 내려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중간에 흙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이제 또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가 보이죠? 물이 계속 가라앉으면서 그 흙과 흙 사이, 뿌리와 뿌리 사이를 지금 흙으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봄에 활착이 잘 됩니다. 이제 또 한번 물을 줍니다. 목단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물을 많이 준다고? 네, 지금은 뿌리 활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이 뭐냐면, 어떤 가루가 들어가서 여기를 채워줄 건데, 어떤 가루냐면
상석회입니다. 석회가루 5g 정도를 이쪽에 뿌려줄 건데, 이 석회가루 5g을 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토양들이 pH 한 5.4 정도 되는 게 대한민국 보통 토양이에요. 이 땅의 토양을 중성에 가깝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목단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이 석회가루를 뿌려주고 나서 이렇게 약간 둔덕을 만들어주듯이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줘야 물이 여기 고이지 않고 물이 잘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둔덕 모양 형태로 목단을 심어주셔야 목단이 활착도 잘 되고 배수가 잘 돼서 우리 목단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산성 토양을 약간 중성화 시켜주는 것과 배수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단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약은 적당한 깊이가 이 구근이 덮일 정도로 땅을 파줍니다. 자약은 초계 방향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보면 촉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보통 저희가 세촉 이상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촉이 바로 나무 이렇게 순이 올라오기 편하게 하는데 이 촉이 딱 이 정도가 덮일 정도로 심어주면 돼요. 자약도 팁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흙을 덮기 전에 이 사이에 생석회 5g 정도를 이렇게 해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이렇게 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 깊이로 심어주시고 이렇게 약간 둔덕을 만들어주시면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심으시면 내년 봄에 아주 건강한 자작들을 우리가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목단은 잘 우리가 심었잖아요. 심고 나서 관리하는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심고 나서 관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세 가지가 뭐냐면 심고 나서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토양 살균제, 살충제는 어디서 구하지? 라고 말씀하시면 토양 살균제와 살충제는 가까운 농약사에 가서 내가 목단을 심었는데 그 조금만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리려고 한다. 그래서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 적은 양도 상관없거든요. 제일 적은 소량으로 사서 토양 살균제와 살충제를 목단 위에 살짝 뿌려주시면 우리 목단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양 살충제, 살균제 뿌려주는 방법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단은 이제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사실 목단이 고가다 보니까 목단을 심어놓고 너무 귀하게 키우기 위해서 물을 계속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목말 말라서 죽으면 안 된다 하고 물을 주는데 그건 바로 과잉 보호라고 하죠. 그래서 목단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단은 심어놓고 나서 최대한 물을 주지 마라. 만약에 장 궁금하시면 이렇게 땅을 살짝 파보면 땅 속은 정원에 있으면 보통 습이 있어요. 습이 있으면은 목단은 물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0cm 팠는데도 진짜 말라 있어 라고 생각되면 물을 줘야 되죠. 그렇게 마를 때는 물을 줘야 되지만 땅 속이 10cm까지 물이 마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원에 심어놓고 나서 물 관리는 특별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 팁으로는 목단은 뿌리가 활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뿌리가 활짝될 때까지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나무잖아요. 귀한 나무다 보니까 잘 크라고 비료를 듬뿍듬뿍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크라라고 비료를 듬뿍 주는데 오히려 뿌리가 활짝되기 전까지는 비료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단은 1년 동안은 심어놓고 1년 동안은 비료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봄에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박을 올려주셔도 좋고 프로파마스라든가 알비료들을 올려주셔도 되니까 1년 동안은 귀한 아이니까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 절대 주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색상은 크게 분류를 하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흰색 계열, 핑크색 계열, 빨간색 계열, 투톤색으로 나는 보카시 계열, 그리고 노란색 계열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이 계열 속에서도 여러 가지 꽃의 모양과 형태가 다르니까 여기서 좋아하시는 색상과 형태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새설탑이라는 품종입니다. 새설탑은 흰색에 속이 약간 분홍색의 빛이 도는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흰색에 분홍빛이 도는 새설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탑입니다. 설탑 같은 경우는 흰색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우리 직원들이 베스트 탑으로 꼽은 게 설탑이었어요. 그만큼 아름다운 흰색입니다. 세 번째는 설영도화입니다. 설영도화는 연한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한 핑크색에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형도화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육부용입니다. 육부용 같은 경우는 진핑크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진한 핑크색의 느낌을 가진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홍비치. 도홍비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꽃이에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꽃인데 핑크색의 꽃이죠. 그리고 은홍교대라는 품종은 올해 저희가 사실은 저희 매장에서는 처음으로 취급하는 품종인데 굉장히 우아한 핑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분입니다. 조분 같은 경우는 흰색 테두리에 핑크색이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분 같은 경우도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취급하는 색상이고 품종입니다. 그래서 흰색 테두리에 핑크색을 원하시면 조분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8번 우후풍광입니다. 우후풍광 같은 경우는 보카시에 핑크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흰색 바탕에 핑크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흰색과 핑크색의 조화를 이루는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은 능화잡로입니다. 능화잡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카시색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능화잡로도 보카시 흰색과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염홍입니다. 준염홍 같은 경우도 우리 매장에서는 처음 취급하는데 우아한 핑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엽홍입니다. 권엽홍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너무 진한 빨강은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한색의 빨강색 꽃을 우아하게 보실 때 권엽홍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애홍환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한 빨간색이고요. 영희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매장에서 처음 들어온 연한 빨간색 계열입니다. 그리고 기장산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한 빨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진한 빨강색을 좋아하시면 기장산화도 괜찮은 품종이 될 것 같습니다. 15번 관군방입니다. 관군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진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진한 빨강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군방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16번 오용봉성입니다. 오용봉성 같은 경우는 약간 살짝 퍼플 느낌이 살짝 나요. 그래서 퍼플 느낌이 살짝 나는 오용봉성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17번 백원홍화입니다. 백원홍화 같은 경우도 깔끔한 빨간색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겹꽃 형태도 굉장히 이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꽃이에요. 18번 조이입니다. 조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아한 빨강이죠. 우아한 빨강에 수술이 약간 노란색 수술이 보이는데 살짝 노란색 수술이 비쳐서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춘송앵입니다. 춘송앵은 흰색과 핑크색이 어우러진 복합색인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흰색과 핑크가 있으면서 속에는 노란색 수술이 보여요. 그래서 세 가지 색상을 볼 수 있는 목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상을 볼 수 있는 복화시색 춘송앵이었습니다. 20번 화왕입니다. 화왕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죠. 정말 항상 잘 나가는 품종 중에 하나가 화왕인데 우아한 빨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이고 우아한 빨강 화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번 황관입니다. 황관 같은 경우는 노란색 목단 중에서 수세가 좋고 키가 크는 목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관을 심어주시면 정말 수세가 좋은 목단, 대가 굵은 목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아름다운 노란색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2번 바치젤라입니다. 바치젤라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유명한 꽃이 바치젤라인데 바치젤라 같은 경우는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왜 이렇게 작은 걸 보냈어 교환해줘 라고 하시는데 바치젤라 자체는 워낙 외성종으로 크는 품종이라서 키가 작고 대신에 노란색 꽃이 굉장히 많이 펴요. 다화성이에요. 그래서 우아한 노란색이 다화성으로 많이 피는 꽃을 선택한다고 하시면 바치젤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 도금입니다. 도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고급스러운 보카시색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보카시색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팔았었는데 그때도 조기에 품절이 되어버렸던 품종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금을 찾고 싶어 하셨는데 작년에도 도금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금 같은 경우 굉장히 고급스러운 보카시색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1번은 스노우피크입니다.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는 화이트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얀색 작약을 원하시면 스노우피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이트 색상에서 약간 속에 핑크색이 약간 겉도는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양비 추적입니다.
양비추럭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한 하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피치 블러썸 앤 스노우입니다. 정말 복숭아 꽃 같은 핑크색이 돌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핑크색을 원하시면 피치 블러썸 앤 스노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종생분입니다. 종생분 같은 경우는 보카시 느낌이 있으면서 흰색과 핑크색이 살짝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보카시 느낌을 좋아하시면 종생분입니다. 사라 베르나르입니다. 사라 베르나르 같은 경우는 절화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작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화로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품종이고요. 핑크색과 흰색의 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6번 청문입니다. 청문 같은 경우는 우아한 보카시색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우아한 보카시 색상의 꽃을 보고 싶으시면 청문 선택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7번 몬수주 에일리입니다. 몬수주 에일리 같은 경우는 핑크색이죠. 굉장히 우아한 핑크색이어서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잘 어울리는 핑크색이 될 것 같습니다. 8번 홍수구입니다. 홍수구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진한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한 핑크색의 꽃을 보고 싶고 꽃 모양 형태도 이쁜 꽃을 원하시면 홍수구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9번 홍염쟁희입니다. 홍염쟁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한 핑크예요. 진한 핑크여서 우리 구독자님들 찐핑크 좋아하시는 분들 홍염쟁이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대부지입니다. 대부지 같은 경우도 진한 핑크색의 꽃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대부지 같은 경우도 진한 핑크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11번 셀러브리티입니다. 셀러브리티 같은 경우도 저희도 처음으로 취급하는 그런 품종인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나 파티에 쓰실 수 있는 그런 보카시색을 띠고 있는데 핑크색과 흰색이 정말 독특하면서도 아름답게 피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독특한 작약을 원하시면 셀러브리티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자른금성입니다. 자른금성 같은 경우는 빨간색 꽃에 노란색 수술이 보여요.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이 어우러져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자른금성입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노란색에 어울려져 있는 그런 작약을 원하신다면 자른금성을 선택해 주시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13번 코랄 선셋입니다. 코랄 선셋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코랄색의 느낌, 깔끔한 코랄색의 느낌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작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작약이 되겠습니다. 14번 핑크 하와이안 코랄입니다. 핑크 하와이안 코랄도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 취급해 보는데 보카시색이 납니다. 일단 보카시색이 나면서 흰색과 핑크색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핑크 하와이안 코랄 색깔도 꽃도 굉장히 이쁘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약의 베스트셀러죠. 작약의 베스트셀러 레드참입니다. 레드참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품종일 거예요. 정말 정열적인 빨간색의 꽃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이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약 중에 하나가 레드참이 아닐까 싶은데 이 레드참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빨간색을 보고 싶으시면 레드참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꽃 중에 왕이라고 하는 모란과 작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설명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란과 작약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꽃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마음껏 한번 아름다움을 뽐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정원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앞으로 이 정원이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정원이에요. 근데 오도 이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가드닝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잡초가 나지 않는 정원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그래서 잡초가 나지 않는 정원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 그 정원에 생동감이 없잖아 잡초가 있어야지라고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처음에 가드닝 생활을 적응할 수 있게끔 잡초가 안 나는 정원으로 꾸며볼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탈바꿈할 건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건강하세요.